왜 안 나갔어 오늘? 어딜? 어디긴? 나가지 말라며. 내 말을 들어서 안 나간 거야? 나가고 싶었다 이거네? 아니지.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어, 희연이? 나?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티내고 이런 이유가 뭔데? 싫으니까 이젠 다른 여자들이 남친을 노는 거 못 참겠다 이거지. 처음에는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들였지. 근데 이거 어떻게... 내가 못 참겠는 걸 어떻게... 언젠 나보고 나가 놀으라며. 근데 싫지. 뭔가 정훈이의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싫지. 아주 잘 웃고 다니던 마. 잘 웃지. 희연이 앞에서도 잘 웃었는데 뭐. 내 앞에서도? 아니 초반에 내 앞에서 그렇게 웃었어? 말을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? 연애 초반에? 그때 당시에 당연히 했지. 나는 맨날 질문만 하고 정훈이 대답만 했잖아. 초반엔 안 그랬어. 뭔 소리야. 초반 지나고 나서 좀 그랬잖아.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왜 이 문제로 여기 와서 대화가 이게 좀...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거지. 예, 너 초반에 그랬다고? 안 그랬어? 그럼 왜 싸웠어 그때 우리가? 내가 희연이한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내가 안 했으면 희연이 어떻게 나랑 만났냐고.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연애 초반 때 이런 걸로 다퉜잖아. 그치? 어. 다퉜잖아. 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? 뭐가 그래서요? 근데 그건 뭐 과거니까. 그래 과거지. 과거고 바뀌었잖아.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뭐라 했어? 그냥 어땠는지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거잖아. 왜 혼자 흥분을 하고 그래? 흥분 안 했어. 했어 연락... 방금. 계속 희연이 말투가 나는 기분이 나빠서 나도 화가 났나 봐. 나는 희연이가 왜 갑자기 반응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. 쉬고 있을래? 하고 싶은 말 있어? 아니야, 가. 쉬고 있어. 분위기 안 좋아져서 나가네. 야,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싸우는 거 처음 봐, 진짜. 복잡한가 보다, 지금, 그지? 일어나봐. 싸우지 말자. 말을 해. 필살기 쓰지 말고. 진짜 우리 싸우지 말자.